진짜 그때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예, 옛날 모습 그대로. 특별히 우리 유수영 씨는 학교 다닐 때도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울렸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도 남중 남골 나와서 예. 조금 생각보다는 좀 숙맥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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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씨한테 물으면 다 나오는데. 네네네. 진짜 없었어요?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때는? 유수영이가 쌍둥이 되게 멋있잖아요. 전통무예 동아리에 굉장히 훈남이 있다, 잘생긴 친구가 있다.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었고 실제로 수영이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왔었어요. 가입하려고. 근데 수영이랑 두세 시간만 같이 있다가 보면은 잘못 생각했지.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꾸밈이 없다 보니까 네. 너무 털털했어요. 먹는 걸 너무 지저분하게 먹어요. 개걸스럽게 얼굴에 맞게끔 먹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데 묻히고 막 옷에 다 묻히고. 먹으면 막 등에도 아프고. 등에도 뭐 어떻게 등에 묻히는 거예요? 또 어머니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밥을 등에 묻어있냐.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게 왜? 이렇게 먹다가 뒤로 넘기나 보다. 야, 그럼 이게 어떻게 얼마나 튄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아 근데 방송 출연됐는데요. 네. 또 외모가 네. 뛰어나셔가지고. 진식 게임.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저 살찐 정우성 이렇게 이름이 됐었네요. 그래서 맞아. 동아리 방으로 애들이 구경하고 그러긴 했었어. 그때 맞아. 좀 인기를 내가 관리했으면 구경하고 좀 이렇게 화려하고 기억에 남을 대학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 운동만 했어요 저희 대학. 그래요? 네. 저랑만 붙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루 연애도 종일 안 하고. 둘이만 붙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냥 남자끼리 노는 게 더 재밌었군요. 예. 선배들하고. 맨날 12월 31일 되면은 종로에 보신각종 치러 왔었지. 둘이 같이 보러 가고. 사람이 그때 그 보신각종 그쪽에 그치. 엄청 많아요. 휴대폰도 잘 안 터지고 막 그럴 때 오빠 그냥 오빠 한테 오자. 몇 번 출구야? 2번. 야. 맞죠.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고 만나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